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 CEO를 위한 세금과 법률 가이드, 법무법인 하민 김성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관 작성의 중요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관의 중요성, 정관 작성 시 유의사항, 스타트업 회사의 체크포인트의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관이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설립자들이 회사의 조직이나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정관이라고 하며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한 나라에는 근본 규범인 헌법이 존재하듯이 한 회사에도 그 회사가 나아가야 할 조직과 방향에 관해서 정해놓은 근본 규범이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여러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근본 규범을 꼼꼼하고 세세하게 작성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발기인이 기명 날인하셔야 되고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필수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으시면 그 정관은 무효가 됩니다. 그 정관을 등기소에 신청을 한다고 할지라도 등기관이 보정명령을 통해서 필수적 기재사항을 보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그 부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법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289조에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일주의 금액,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은 회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하고 싶은 사업을 정하시면 되는 것인데 한국산업분류를 참고하셔서 전자상거래소 소매업과 같이 특정한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선택하실 때에 제조업과 같이 너무 포괄적인 것을 기재하시면 안 되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세한 종목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상호.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법률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입니다. 영문명 표기도 가능하고 단 주의하실 사항은 관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서 동일한 지역에 자신이 하고 싶은 상호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그리고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한 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시면 되고 본점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최소 행정구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고양시처럼 최소 행정 단위만 기재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지번과 같은 구체적인 주소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고 방법에 관해서는 관보 게재, 일간신문, 전자적 공고 방법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시면 필수적 기재사항을 다 적용하시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특히 스타트업 회사가 유의해야 할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투자 달성 시 투자 금액에 맞는 주식 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직원들에 대한 주식을 배정할 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넉넉하게 규정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 양도 제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설립 초기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제3자가 주주로 들어올 경우 회사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지분을 양도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양도 제한 규정을 반드시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 매수 선택권, 즉 스탁 옵션 부여를 위한 정관 기재 사항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트업 회사에서는 보통 초기에 자금적인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급여나 계약금 대신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톡 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규정된 내용을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340조의 3을 보면 일정한 경우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 기간,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됩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 방향을 정해놓은 가장 근본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한번 규정해 놓으면 쉽게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정관을 작성할 때 꼼꼼하게 세세하게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 방향을 미리 살펴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완벽한 정관을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업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